뭐 그렇게 길진 않았고요, 어머니. 요 1번, 2번, 다음에 3번, 세 예. 번째로 이제 공부해야 되는 거야? 3번이 이제 조금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 문제가 일단 내용들이 생활하고 좀 동떨어져 있어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노래도 이제 노래가 나쁘다기보다는 그 우리 당장 이제 급한 영어가 아닌 거는 사실이에요, 3번 같은 경우는. 아이들 교육용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실 일단 급한 거는 생활 영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제가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생활 영어 책으로 보는 경우는 일단은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고요. 생활 영어 중에 그 원어민들끼리 이렇게 주로 대화를 하고, 그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한국에서 나온 생활 영어 교재 말고요. 원어민들끼리 일단은 대화를 하고, 그 원어민들끼리의 대화를 가지고 이렇게 듣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교재를 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그 교재를 가지고 쓰는데 그 교재가 아니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생활 영어를 가지고 원어민들끼리 생활 영어 하는 거를 듣는 게 중요합니다.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좀 곤란한가요? 제 드라마는 일단 현 시점에서는 가장 안 좋은 교재입니다. 기준으로는 예, 왜? 영화를 본다거나 이런 많이 안 좋죠. 거 영화 보는 거 예. 별 도움이 안 되죠 일단은 저한테는 일단 우선은 뭐 레벨 문제에서 하나도 안 느는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둘째는 일단 영화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그 아무리 저기 뭐 프린세스 다이어리라든가 뭐 시트콤이라든가 본다고 해도 일상 영어랑은 거리가 좀 멀어요. 그건 영어가 좀 되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예. 그냥 그 내용들이 굉장히 재미있고 웃겨야 되기 때문에 말장난이 많습니다. 말장난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말장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용어를 구사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려운 단어 가지고 어렵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말장난을 하는 거. 우리 치면 뭐 사필귀정이다, 뭐 이제. 아까 우리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위장 전업이다, 뭐 이제 전화 위기의 기회로 삼아. 이런 말들을 가지고 말장난을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초보자한테 그런 교재들이 좋을 수가 없죠. 예. 요 표현이 500개라고 해서 500개예요. 예, 그렇습니다. 좀 줄여가지고 380개로 줄여놨습니다, 아, 지금 현재 제가. 예, 조금 너무 쉬운 표현들, 레츠고, 뭐 이런 것들 다 빼고, 좀 많이 틀리는 것들만 남겨놨거든요. 380개 정도로 같이 추려가지고 재작성을 해놨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것들은 요거 3레벨, 3 혹은 3 이전에 그 원어민들끼리 생활회화를 하는 거를, 그 생활회화 수업에 보통 보면은 앞부분에 뭐 EBS나 이런 거 보면 예시 있지 않습니까? 예시. 원어민들끼리 대화하는 부분. 수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원어민들끼리 대화하는 그것만 들으면 되거든요. 그런 교재들이 그나마 좀 도움이 됩니다. 듣기 하는 데 있어가지고 대화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실 부분은 그 생활 회화를 공부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책이나 대본 가능하면 보지 말 것. 우리는 생활 회화 책을 펴지 않습니까?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보고 하지 마시고. 그다음 그 생활 회화 이렇게 나오면은 그 생활 회화 앞에 예시가 나오고 강사가 설명하고 해설을 할 거예요. 그거는 보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거는 가능한 나중에 보십시오.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거는 그냥 뭐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것들이거든요, 대부분이. 뭐가 중요하냐면은 생활 회화 강좌 앞에 나오는 원어민들끼리 그런 컨버세이션이 있어요. 요거를 대본을 안본 상태에서, 그다음에 그 한국인 강사의 해설을 안 들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시청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흉내도 내보고 따라도 해보고,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가, 내가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가 처음 보세요. 처음에 들을 때 처음에 딱 한번 들어보고 한 번만 끊지 말고 한번 딱 들어봅니다. 처음에 아 어느 내용인지 감 잡았어, 뭐 혹은 100% 알아들었어, 혹은 뭐몇개 단어 들리고 잘 모르겠어. 어떤 경우는 하나도 모르겠어.
우리 네 가지 반응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안 들리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2회, 3회, 4회, 5회 요 회화를 요 예시문이죠. 예시문 보통 한 2분, 3분짜리입니다. 1분, 1분이 안 걸려요. 1분이 계속 감아가지고 봐야죠. 그래가지고 그 특정 부분에서 감았다 땡겼다 하면서 감았다 땡겼다 하면서 반복 안 들린 부분에서 이렇게 쭉 가면은 감았다 땡겼다 하면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거는 저희가 요거는 아 이 기계를 갖고 와서 아마 핸 스마트폰으로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스마트폰으로도 그런 영어 교재도 좀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예. 제 거. 아니요, 네. 원어민끼리 대화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예, 유튜브에서는 예. 다시 또 이렇게 또 몰려가지고 다시 반복해서 듣고. 예,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생활 회화를 공부를 하실 때는 듣기 위주로 하고 쉬운 거부터 하세요. 쉬운 거부터. 예, 쉬운 거부터. 예, 그래가지고 일단 단계를 잡으면은 이것도 받아쓰기를 해야겠죠. 예, 처음에는 그냥 들어보시고 후반부에는 받아쓰기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거를 지금 공부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듣기 위주입니다. 듣기로 해가지고 내가 듣고 얼마나 내가 내용을 알아먹나 이해를 하나 이거를 빠르게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표현 나오면은 들으면서 단어를 찾으시고요. 들으면서 예. 직접 찾아보시고 자꾸 우리는 안 들어본 거를 책을 펴가지고 단어를 먼저 보고 찾고 이러잖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듣기 하나도 안 됩니다. 내가 단어 철자는 모르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타워즈 우리는 스타워즈 이렇게 하잖아요. 스타워즈라고 했다고 합시다. 뭐 뜻인지도 몰라요. 철자 몰라요. 근데 아 스타워즈 하면서 영화가 영화 제목을 말하듯 뭐 영화가 나오더라. 그럼 뭐 듣다 보면은 그게 영화 타이틀이구나 이게 알게 되겠죠. 근데 뭐 뜻은 잘 몰라요. 이게 맞는 언어 학습법입니다. 근데 단어를 찾을 때 영한사전을 찾아요. 영영사전을 찾아요. 제중군 영영사전이죠. 영영사전. 예, 영영사전을 하는 게 일단은 선생님 그러면 제가 갈 때 영영사전을 하나 사들고 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전자사전이나 아니면 핸드폰 앱에 그냥 해가지고 앱에 전자사전 같은 기능이 있으니까 아. 그래가지고 그 영어를 바로 한번 쳐보는 영영사전처럼 저는 둘 다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둘 다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급할 때 어디 다니거나 할 때 이렇게 뭐 저도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도 지금 마침 영영사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집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영영사전이 한 권쯤 비치돼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옆에 사전 딱 놔두고 전자사전이나 이렇게 찾는 것보다는 예. 그러나 빨리 영어 예. 단어를 한번 쳐보는 게 안 나을까요? 이 찾아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 ABCD 일일이 다 이렇게 그 뭐 요거는 조금 약간은 조금 막 전문가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영어 공부를 조금 깊이 아시는 분들은 영영사전을 꼭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영영사전에는 용례가 있습니다. 이게 샘플 예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하나를 내가 모르는 단어를 봤다. 그럼 그 단어 옆에 설명 한 줄, 한두 줄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 용량이 상대가 안 됩니다. 용량이? 예. 예문이 많을 것 같은데. 아니면 밀립니다. 그 콜린스 코빌드라든가 그래, 콜린스가 그래 용례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예. 알아봤어요. 영문사전을 해야 되나. 대부분 전자사전들이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간편하게 나와가지고요. 아니 지금 예문을 줄여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선생님 콜린스가 예. 용례가 또 현재 맞게 잘 해놨다고 들었는데 그게 좀 어렵다는 거 같아요. 조금 레벨이 그래. 조금 높긴 하죠. 예, 레벨이 예. 좀 높은 편에 해당되네요. 예. 다른 거에 비해서. 예. 그래야 차라리 뭐 암만 잘 돼 있어도 레벨이 내한테 안 맞으면 내가 활용도가 좀 떨어지니까 내한테 뭐 좀 차라리 내 수준에 맞춰 확확 와닿게 일단은 그러면 전자사전을 일단 먼저 하시고 장기적으로는 나중에 영영사전을 구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네, 그때 막 내가 그냥 간단한 거 뭐 용례가 하나만 있어도 되니까 예. 전자사전에는 하나 정도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보면은 말이죠. 네. 어머님, 그 현지 영어로에 이제 갑자기 가시면은 이 공부해야 될 게 막 물밀듯이 확 이러올 거예요. 네. 아마 제 생각에는 거기 계시면은 1년 내로 어떤 거를 막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있는데 어떤 뭐 모르는 표현이 있다든가 하는데 전자사전이 한계가 있구나 하고 좀 부딪히시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보증자료로 예. 영영사전을 찾게 될 거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어떤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가지고 그 예문에서 비슷한 게 있어야 우리가 이거 확인하는데. 그렇죠. 예문을 통해서 느낌으로. 그렇죠. 뉘앙스를. 예. 이게 뭐 내가 모르는 표현이 좀 있더라도 그래도 다 실어 놓은 거라. 그 중에 일부밖에 없는 거를 많이 느낌이 다르거든요. 처음부터 없는 거. 구비에 가는 게 원칙적으로는 저는 둘 다 그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그러면 전자사전이 꼭 있어야 되나요? 또 어떤 친구 말고 전자사전 없이 핸드폰에 앱 하면은. 아, 핸드폰은. 네, 마찬가지인데 뭐 굳이 전자사전을 살 필요 있냐. 전자사전 기능을 핸드폰 앱에 요새 많으니까 핸드폰을 이용하라고 그러더라고. 저도 같은 생각. 핸드폰이고 전자사전 따로 가방 안에 넣고 다니는. 네. 전자사전 필요 없고 그냥 핸드폰은 전자사전 좀 비싸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전자사전이 좀 위치가.